대해서 실제로 또 사실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수업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일부 교사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때우기식 약간 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예.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게 이제 말하자면 상처가 된 상태에서 초기 질문을 조기에 대응하는 방식이거든요. 거리두기. 그러니까 교사가 되려고 마음 먹었을 땐 사실은 전인적인 만남을 원해서 애들이 좋아서 한 건데 세월에 쓸리고 이렇게 저렇게 뭐 장매에 휘둘리고 수업 시간에 멍 이렇게 할 때 상처 받고 자존감 낮아지죠. 그럴 때 수축되는 거예요. 위축돼. 그런 양상들이 이제 상처받는 거죠.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깨치 선생님처럼 깨치고 나왔는데 그걸 못 깨치면 이제 거기에 계속 정체되는 거죠. 그럴 수밖에 없죠. 저는 다행히 좋은 계기를 만나서 아 애들이 그 충격적인 거, 모습 저 문제를 풀라고도 안 했거든요. 근데 저게 풀라고 하는 그걸 보면서 아 이거구나. 이제 저는 그 계기가 다행입니다. 이제 그런 선생님들 혹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좀 많이 안타까우시겠어요, 선생님께서는? 예, 그럴 때는 기다려야 돼요.